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쉽게 가실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장기화되면서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의 이런 창작 활동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웹 접근성 평가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접근성 오류를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음악 연주를 하면서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뮤지션으로서 좀 사람과 사람 만나는 그런 소통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도 막 이렇게 합주를 하거나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지 않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뭐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살핌의 결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핍 요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도 결핍을 조금 갈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전에는 남들도 다 저처럼 세상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내가 특별하다,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고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딱 일반 학교를 가게 됐을 때 다른 친구들하고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내가 불리한 게 많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또 외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게 되면서 굉장히 내 스스로가 많이 위축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여파가 대학생활 하면서도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외로웠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했고 또 나의 친구도 그 친구는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점들을 내가 겪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조금씩 연습이 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하고 정말 우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듯이 감정을 이제 소비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특히나 그런 외로움이나 나 혼자 있어야만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매우 힘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울증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었고 그리고 그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공황장애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많이 느꼈던 게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수록 제가 더 고립되고 아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말하기 쉬운?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너무 그냥 일상이라서 말을 했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 굳이 그 어두운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불행하지 않게 보여주려고 그 밸런스 맞추는 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Everyone is feeling isolated and everyone is feeling very alone but is also afraid to talk to someone else about it or reach out for someone else. And the truth is no one is coming to save you. The best thing to do is just reach out to others who will honestly be very glad to hear from you and be like, oh, me too. I'm so glad that you talked to me about it.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그리고 예술인들은 예술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비슷한 위태로움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공감하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공간에 살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언제든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공감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